오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를 달성했던 원조 발라더, 그리고 아, 이호 칭찬 오랜만에 불러보네요. 영원한, 네, 아까도 얘기했었죠, 둘리 오빠 가수 변진섭 씨입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, 형님.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방청회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변진섭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더 반갑고 또 오랜만이라 죄송하고 그래요. 아, 네. 죄송하다니요, 형님. 네. 둘리 오빠 오랜만에 들으시나요? 사실 주변에서 많이 아직까지 둘리 하긴 하는데. 네. 이제 언제 들어도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별명입니다. 아, 좋아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. 많은 분들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. 임보키 씨가 변진섭님 오랜만에 보라로 볼 수 있어 좋아요. 많은 노래가 저의 젊은 날과 함께했거든요. 뭐 많은 분들이 다 그렇죠. 3682님. 네. 지금도 젊은 날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3682님 오늘 진섭 오빠 기대됩니다. 진섭 오빠야말로 LP 카페랑 가장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. 초대해달라고 많은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오빠 오시는 날 당첨돼서 오게 돼서 옆뒤 감사하고 고마워요 하셨는데, 아마 저희가 모신 가수분들 중에 본인이 발표한 LP가 가장 많이 있는 뮤지션이죠. 네.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, 뭐 이거 외에도 사실 더 있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그 선배님이 이거 LP를 다 소유하고 계세요? 네, 저 있어요. 있고 또 그 제가 미처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팬분들이 맞아요. 이렇게 챙겨서 또 이렇게 갖고 있으라고 주는 것도 다행스럽게. 그러게요. 그때만 해도 사실 이거 이렇게 나중에 꼭 간직해야 될 만큼 소중하다고 못 느꼈거든요. 아니,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가수가 본인의 앨범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. 네. 그리고 막상 뭐 이렇게 뭐 액자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던져놓는 분도 사실 많아요. 저도 잘 보관을 잘 안 하는 편인데, 근데 또 이렇게 팬분들이 또 주고 그러셔서 웬만한 건 다 가지고 계시겠군요. 네네. 와, 어쨌든 선배님 진짜 한 제가 M본부에서 경연 프로그램에서 뵙고 근 한 10년 만에 뵙는데, 아까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가서 인사를 먼저 드렸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더 어려지신 것 같아가지고,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이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들어와서 얘기했어요. 그 방청객 분들한테, 아니 저 한 10년 만에 뵀는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다고. 뭘 드시는 겁니까, 형님? 아니 근데 정엽 씨도 그렇고 여기 우리 저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요. 오랜만에 왔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. 다 진짜 여기 이제 멈춰 있는 여기 저 스튜디오 그 문 들어올 때 그때 이렇게 탁 과거로 들어가서 멈춰지나 봐. 아니. 네. 방송 여러분들도 그냥 소녀 팬 분들 그때. 민망하고 좋고 그렇죠. 아니 뭘 챙겨 드십니까, 형님? 저요? 네. 아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물어보면 좀 민망한데. 팬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앞에서. 네. 그렇게 하죠 뭐 오늘. 팬들의 사랑을 먹으니. 네. 언제나 네 변진섭 씨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. 네. 아 죄송합니다. 네.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지금? 네, 뭐 아무렇게나 가겠습니다. 네. 이승현 씨는 섭디 DJ 할 때 열심히 들었었는데 아 옛날이요 하셨는데, 아 진짜 SBS에서도 DJ를 하셨었었죠. 네. 많이 했죠. 언제셨어요? 처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. 뭐 진짜 오래 SBS 처음 생겨서 얼마 안 있다가도 했었고요. 야. 그다음에 여기 목동 사옥에 와서도 한 1-2년 정도 이렇게 라디오 두 번에 걸쳐서 했죠. 두 번에 걸쳐서 라디오 분위기는 조금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? 뭐 아까 이렇게 제작진도 막 그대로라고 하죠. 여기 홀 이 스튜디오 이 홀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항상. 바뀌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? 아니에요. 느낌이 항상 그냥 고향에 온 느낌 있잖아요. 포근한 거 집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항상 좋아요 여기는. 그리고 뭐 뒤에 이렇게 좀 장식
것들은 좀 변해도 네.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상하게 뭐 저도 뭐 이제 선배님 앞에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올해 예전이나 처음에 제가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라디오는 더 그대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라디오,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라디오가 이렇게 좀 많이 변하고 달라지면 좀 싫을 것 같아요. 아 서운할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자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어디 가면서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? 네, 아무튼 뭐 봤어요 지나가다가 콘서트 그러니까 저, 중인 거를 갑자기 나도 생각이 나 뭐라고 그러는 거? 플랜카드 뭐 요즘 웬만하면 다 생각이 잘 안 뭐, 나요 뭐 서로 뭐 안 변했다 뭐 이러면서 기억도 머리는 깜빡깜빡해 아이 어쩔 수 단어 생각 안 나고 단어가 생각이 그렇게 이름, 안 나요 사실 이름이 뭐 아, 정희 엄마 고마워요 형님 네 기억해 주셔서 네. 변천사를 지금 돌고 계시거든요 네,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작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 변천사는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로 정하게 되신 거예요? 네,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? 그 공연 프로젝트 이제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제 타이틀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뭐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. 네, 맞아요. 변천 저의 발라드 음악의 변천사를 뭐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약간 스토리 같은 느낌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천사. 네, 네. 변진섭 천사 줄여서 변천사. 엔젤. 네. 뭐 좀 그런 거죠. 뭐 그거 아니, 그거 그냥 넘어가야 돼. 이렇게 막 네. 지금 어떻게 스트로하시네. 어떻게 지금까지 뭐 하시면서 뭐 특별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시다면요?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도요. 네. 그 작년에 다시 시작한 공연이 코로나 이후였잖아요. 아, 뭐 그쵸.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 이런 개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라도 다시 이제 좀 공연을 할 수 시작하면 되지 않나 뭐 그런 정도였어요 처음에 작년 네.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마스크 쓰고 관객분들도 팬분들도 그렇고 아, 서로 힘들죠 네.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그만큼 더 소중한 공연이었다 그러니까 그 2-3년이었지만 그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뭐 빨리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는 진짜 공연 다시는 못 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도 해. 사람이 이렇게 막 어느 순간에 환경이 막 빠지다 보면 한두 것도 없이 생각을 하잖아요. 왜 뭐 이러다 뭐 지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? 막 환경 생각하다 보면 막 그런 맞아요. 것처럼. 네. 그래서 막 그때는 두렵고 막 공포가 가수한테 공연을 못 한다는 건 사실 뭐 내가 정말 무의미해지는 거니까. 거죠. 네. 그래서 그랬었던 그 기간을 지나고 시작한 공연이었기 때문에. 이건 뭐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거 없이 하나하나가 다 에피소드고 감사하고 똑같은 노래를 해도 그 전에 부른 노래하고 지금 부른 노래하고 제가 마음이 다른 거죠. 아, 네. 뭐 그렇다고 그 전에 뭐 제가 막 불렀다는 건 아니고요. 아,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, 형님. 네. 아 뭔가 이렇게 짧지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사이우사님께서 진섭 오라버니 우리들은 옛 추억 노래에 푹 빠져 지내는데 신곡 내시기에 부담되시지는 않으셨는지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요 맞아요 지난 6월 20일입니다 3년 만에 새 싱글을 발표하셨죠 그러니까 신곡 그때도 그 2CD로 이제 한 3년 정도 걸려서 앨범을 냈었는데 13집이었어요. 그 정규 앨범을 냈는데 내고 일주일 만에 그냥 이렇게 묻혔어요. 그 코로나 때문에. 그래서 그걸 다시 하려니 좀 마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음원으로 발표하자. 그래서 신곡 음원하고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음원을 이렇게 내려고요. 계속. 약간 네, 그래서 사실 팬분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자 네, 소식이죠. 그래서 이제 뭐 그게 그것이 자 이게 어떤 약속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네.
게으르지 않게 두 달에 한 번씩 꼭 내주세요. 이런 의미. 어차피 우리가 막 모아서 몇 년 걸려서 그걸 하나의 앨범을 내느니 그냥 하나씩 쭉쭉 작업되는 대로 이렇게 발표하면 요즘에는 그 뭐 그 여기 LP처럼 그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. 그냥 음원으로 이렇게 발표 그때그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이렇게 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원을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근데 음원을 발표하고 뭐 그 음원이 뭐 어 잘 되든 뭐 아니면 뭐 안 되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뭐 이제 그러실 때도 됐잖아요. 네. 아니, 아 진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는데 나 진짜 안 연연 안 해요. 아니 그러니까 잘 되면 좋지. 물론 잘 되면 아, 물론 잘 되면 좋죠. 근데 네, 연연 그러니까 안 하실 때도 됐잖아요. 이거는 꼭 뭐 히트가 돼야 돼. 이거는 진짜 좀 잘 돼야 돼. 이런 마음으로 한 번도 뭐 이렇게 음원 발표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음원 발표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 음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뭐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걸 바라면은 또 그것도 다 도둑놈이죠. 근데 우리 매니저도 별로 열심히 일을 안 해요. 뭔가 약간 귀엽게 염세적이 되신 것 같아요. 아 근데 형님 저 궁금한 건데 방금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욕심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기록도 가지고 계시고 뭐 그 시절에 진짜 뭐 네 개만 하면 계속 1등 하셨는데도 아직도 아 1등 하면 이렇게 감흥이 좀 있으세요? 아니 없어요 이제. 아 솔직히. 아 진짜요? 만약에 이번 음원 나왔는데 그게 1등 했다.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늘을 날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 같죠. 아, 왜 그럴 것 같아. 아 그래요? 크게 와닿지 않고 그냥 앨범을 음원을 냈는데 요게 만약에 조금 하나 뭐 얻어 걸린다는 말 있잖아요. 네.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냈는데 만약에 올해 안에 하나 얻어 걸려. 그러면 기분은 좋아. 근데 막 그게 뭐 1등이 되고 뭐 차트에 올라가더라도 아, 그렇게. 아니 그러면 얼마나 큰 그 부를 가지고 계신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그거는 부하고는 상관없어요. 아니 뭐 다른 쪽으로 네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, 얼마나 갖고 계시면 그런 정도. 뭐 잘 돼 갖고 부가 만약에 좋아지면 그건 좋지. 근데 그 더 축적할 부가 있으신가요? 아니 그러지 마요. 방송 못되게 한다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요즘 쪼들리고 있어요. 아, 왜 이러세요, 형님? 네. 자, 라디오 버스킹은 가수들의 라이브를 청해 듣는 시간이 있거든요. 아, 저 이 노래를 직접 또 형님 부르시는 걸 이렇게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,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는 노래 희망사항을 준비해 주셨어요.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려고 예, 이 노래 아, 완전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. 자,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고 계신데요. 오늘 사실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세요. 네. 지금 공연 중이셔도 그렇고 공연은 너무 많이 요즘 해서요. 그죠? 예, 네, 목이 좀 혹사를 하셨는데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라이브를 응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. 네, 원래 저 공연 좀 어느 정도 좀 진행 더 되고 네. 조금 한가할 때 올려 그랬더니 한 3년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중간에 아,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네. 자, 우리 변진섭 씨의 라이브 희망사항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자, 같이 불러요. 다 같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잘 먹이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넌 내
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,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,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.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.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한 번도 안 한 여자. 라라라 다 같이 라라라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잔할 수 있는 노래로 그냥 한순간에 여기를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리시네요. 아. 감사합니다. 아니 저도 사실 뭐 잘 뭐 안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그냥 가사가 그냥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. 네, 야 이게 진짜 정희선 씨 같이 하시던 노영심 씨도 생각나네요. 그때는 뮤지컬처럼 그런 컨셉 신선했는데 누구 아이디어였어요? 이렇게 질문했어요. 당연히 노영심 씨 아이디어. 노래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네. 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참석을 하고 싶고 했겠죠. 참여를 해서 잘 지내시죠. 예. 앞에서 방청객 분께서 노영심 씨 안부를 전에 물어보셨어요. 예. 저는 이 거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네, 그렇죠. 우리 관객분 노영심 씨랑 네. 제가 노영심 씨한테 물어볼게요.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설득해 주시. 아 희망상 이렇게 다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미있네요. 더 재밌네요. 아니 다 함께 이렇게 따라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. 안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. 가사도 정말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해서 불러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아니 뭔가 이렇게 그 가사가 막상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는 가사네요. 지금 오늘 다시 곱씹어 보니까. 아, 예. 네. 왜냐면 시간이 흐르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좀 뭔가 느낌이 달라질 법한데 뭐 돈이 없어도 뭐 편하게 만나고 김치볶음밥 잘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네, 세대 공감이 여전히 똑같이 되는데요. 되게 신기하다 이거. 9607님이 얼마 전 성시경과 컬래버레이션으로 부른 희망상 너무 좋았어요. 아 맞아 그러셨지. 두 달에 한번 음원 낸다면 혹시 옆디와 컬래버도 한번 염두해 주세요. 옆디와 궁합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. 사실은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 제가 아마 코엑스로 기억하는데요. 거기에 이제 그 박람회 같은 걸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노래방이란 기계를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이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거든요. 구경하러. 근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제가 노래 부른 게 이제 홀로 된다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노래하는데 듣는 것만 좋아하다가 노래 부르는 게 재밌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예, 아, 그래요?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네. 선배님. 이거를 원곡자 앞에서 저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? 아니 진짜 나보다.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. 아 진짜. 아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싫어 나는.
나보다 더 잘 부르고 막 불러놓고 막. 아 어떻게 형님보다 잘 불러요 노래를?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진짜. 아, 말까지 이런 게 더 얄미워. 왜 발라드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얄밉지다. 아 형님 되게 이렇게 형님 재밌으셨네. 아 노래 진짜 참 잘해요 우리 장엽 씨도. 어쨌든 저한테 그 제가 그 홀로 된다는 것이라는 노래를 그때 그렇게 1집에 1번 처음에 노래. 부르는 걸 좋다고 느낄 정도로 제가 영향을 좀 준 거네요. 그럼 영향을 많이 주셨죠. 저는 이제 제가 가수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아. 형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 나가수 할 때 그 술자리에서 얘기를 드렸어요. 근데 잊으신 것 같아요. 네. 너무 그런 얘기하는 후배들이 아니야. 많아가지고 아. 네. 아 그게 정엽이었구나. 잊으셨구나. 네. 아. 근데 그 형님 나오면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. 아니 뭐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네, 네. 그 요즘 세대들에게는 이제 뭐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뭐 이러면은 약간 이게 어느 감이 안 올 수가 있어가지고 아 형님 딱 그 시기에 라떼는 말이야 이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요 뭐 이런 경우까지 있었다. 아니 진짜로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정말 한국의 정말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기억은 나시죠? 네.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니시죠? 아니 기억은 나는데 네. 그 것들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지는 않아요. 근데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뮤지션 분들도 그렇고 방송 관계자 분들도 그렇고 진짜 변진섭 형님은 진짜 스타 중에 스타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그때가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이었는지. 아니야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억지로 막 얘기를 막 만들어서 막 하자면 아, 만들어주세요. 뭐 막 탤런트나 배우분들이 이렇게 제가 방송하면은 이제 옆에 스튜디오에 와서 보고 가려고 막 그랬다고 아.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라든가 뭐 팬분들이 저한테 오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추억이고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아 그냥 이게 되게 덤덤하게 어느 정도인지. 예, 그냥 일상처럼 물론 이제 저도 생활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이게 뭐야 하루 아침에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런 거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아 되게 편하게 그냥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럼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맞아 그럴 때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떠세요 기분은? 지금은 오히려 그때 그런 얘기 들으면 대단했던 거예요. 대단하긴 대단하셨어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늘 뭐 팬분들하고는 뭐 함께 하고 계시지만. 예예예. 예, 예, 예. 자, 이건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예요. 네, 지금 네. 시간 다 잡은. 이게 신곡이 잘리면 안 되거든요. 자, 아까 얘기한 그 신곡 변진섭의 그리움의 끝. 제. 생각나는 우리 정엽의 LP 카페. 정엽의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. 자, 오늘 라디오 버스킹 가수 변진섭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순자 씨가 참 좋다 행복한 시간 감사해요 하셨는데 그냥 굉장히 짧은데 되게 강렬하지 않나요? 뭐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찬희 씨는 작년에 진섭 오빠 콘서트 플랜카드 보며 중딩 아들이 변진섭이 누구야 이렇게 묻길래 엄마 어릴 때 지금의 BTS급이었지라고 했네요. 지금도 저에겐 최고 중에 최고세요.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정확한 비유를 하셨어요. 네. 마찬이에요. 저는 BTS는 아니고 BJS. 진짜네. 와 지금은 BTS 그때는 BJS. 되게 신기하네요. 야. 그 뭐가 있나 봐 통하는 게. 뭐가 있나 봐요. 야 이거. 평행 이론이 만만치 않은데요. 네. 5872님께서 진짜요? 저 오랜 팬인데요. 진선님이랑 정말 발음이 왜 이럴까요? 1박 2일 여행 가시잖아요. 전 아직 한 번도 못 봤지만 언젠가 꼭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매년 팬분들이랑 여행을 가세요? 네. 한 29회
캠프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매년. 와, 저 처음 알았어요. 여름 캠프. 아, 여름 캠프. 근데 이제 좀 시간도 지나고 좀 다들 이렇게 좀 마음의 준비가 좀 되면 겨울 캠프도 한번 가보려고. 야, 아니, 그럼 지금 20몇 년 동안 그걸 해오신 거예요? 네네. 그래서 작년도 했죠. 아니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참가할 수 있는 다 했어요. 코로나 기간 빼고는. 야, 아니 그러면 어떤 분들이랑 그 어떻게 참가해서 참가 신청을 해서 그 우리 팬클럽 회원분들이 네네 신청해서 그냥 그 선착순으로. 네. 야, 왠지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 중에 가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겠지. 와, 역시 손을 많이 드시네요. 저 한 분만 인터뷰해 보면 안 됩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저 혹시 인터뷰 한 번만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터뷰. 그 앞에 계신 분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짧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떨리셔. 임병수 씨인 줄 알았어요. 어우, LP스러워. 아, 퇴근하고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. 네네네. 성함만 말씀해 주세요. 네, 김영진입니다. 오빠 30년 지기 팬이에요. 영진 씨. 네. 영진 씨? 네. 네. 아, 가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? 가면 뭐 하는지도 궁금합니다. 다 좋은데요. 아유, 제일 좋은 거는 네. 최고의 연예인 진서 오빠랑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. 아니 어떻게 사석에서의 나름의 사석이잖아요. 그곳은 그렇죠. 가면은 진서 형님은 좀 어떠세요? 너무 따뜻하실 것 같아요. 평소 이렇게 그러신 분이라. 네. 지금 그대로 모습으로 그냥 따뜻한 오빠예요. 그냥 이웃집. 네. 울지 마시고요.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러겠죠? 네. 밥도 해먹고 네. 그 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좀 추우면은 이제 네. 캠파이어도 해서 좀 따뜻하게. 야, 옛날 생각 나고 그래. 네, 그래서 정말 그 캠핑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. 네, 캠파이어하고 그렇죠. 통기타. 네.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전에 있던 뭐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패러디해서 네. 공개 방송도 하고. 네. 근데 네. 왜 이렇게 겸연쩍어 하세요? 나는 이게 제 성격인가 봐. 쑥스러워 진짜. 그래서 막 뭐 내 자랑하는 것처럼 형님. 되는 느껴져서 쑥스러운데 근데 네. 진짜 그 뭐랄까 그 우리 예전에 그 추억을 막 다시 찾고 그때 그러니까 타임머신 여행이에요. 얘기만 들어도 되게 좀 아 막 부럽고 막 이런데요. 네, 그때로 네.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몇 가지 우리 좀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있죠. 조건은 있어요?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는 데리고 오지 말고. 아이들이 혹시 자녀가 있다면 절대 데리고 오지 않고. 예,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때 소녀 감성 그대로 와서.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. 예. 신청한 분들만 이렇게 와서 그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그대로 노는 거죠. 이게 최고의 핵심이네요. 키워드이죠. 그죠? 그냥 그때 감성 그대로. 네네. 와, 야. 아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여성 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일단 인터뷰해주신 영진 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남자 팬분도 신청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죠? 네? 남자 팬이요. 아 좀 드물어요. 근데. 아무래도. 네. 왜냐면 오면은 일을 많이 시키니까 한 번 오고 다 안 오려고 해도. 그렇죠. 똑같이 팬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뭐 일할 게 많아요. 남자가 오면. 나무도 패야 되고 막 캠파이어 아무래도 나서서 하게 되겠네요 아무래도. 그리고 제가 뭐 시킬 일 있으면 아무래도 시키게 되니까 남자. 와 그래도 뭐 더 살갑고 좋네요. 올해도 그러면은 준비를 하실까? 올해는 사실 매년 여름에 갔는데 네. 겨울에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가 와. 있어서 그럼 올해를 넘길 것 같아서 왜냐면 12월 달까지 제가 좀 공연이 중요한 게 많이 잡혀있어서 그쵸 뭐 그럼 음력으로 따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무조건 가요 가는데 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. 야, 아우 너무 좋으시겠어요. 네. 겨울 캠프를 가게 되면 우리가 한번 제주도로 한번 갈까 뭐 이런 것까지 위를 좀 크게 벌리느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는 아니겠지만 너무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가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야, 뭐 이렇게 그럼 무슨 투어 이름이 있나요? 아니 그냥 우리 진세 캠프. 진섭 세상이거든요. 우리 아 진섭 세상 진세 캠프. 야. 진세 캠프. 겨울 캠프가
어, 다들 기다려주실 것 같은데. 밤을 잊은 진세에게. 밤을 잊은 진세에게.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작아지세요. 네. 9243님은 공연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렇게 멋지게 라이브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에요. 목소리 달달해요 하셨는데,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라이브를, 아 이게 저희가 이렇게 자꾸 라이브를 부탁드리기 뭐 죄송스럽긴 한데요. 이번에 준비해 주신 곡은 네,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. 네. 좋은 곡들이 너무 많지만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곡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형님? 아무래도 요즘에 또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이 노래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뭐 제가 노래 숨쉬를 뽐내는 것보다는 그냥 노래 그 가사 의미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좀 서로 좀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. 골랐습니다. 아 너무 좋은 의미인데요. 우리 오늘 아까처럼 다 같이 뭐 아시는 분들을 떼창으로 다 같이 불러볼까요? 네.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.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이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.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. 우리가 저마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.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.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.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.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우리가 저마다 힘이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진대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.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 사랑이 필요한 거죠. 우리가 저마다 힘이요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
사랑이 필요한 거죠. 사랑이 필요한 거죠. 현진석, 현진석, 현진석. 아, 아, 아. 다시 한번 이렇게. 마지막에 막 제 이름을 막 불러주시니까. 아, 이게 이 좋은 노래의 힘, 명곡의 힘은 그냥 좋은 노래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 그냥 아, 너무 좋네요, 그냥. 네.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목소리 상태 좀 안 좋아서 죄송해요. 근데 마음으로 저는 불러드렸으니까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하셨지만 참 네,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마이크를 저기 멀리에다가 놓는데도 노래가 그렇게 나오네요 형님. 아 다음에 제가 네. 좀 더 좀 목 상태 좋을 때 아 더 좋을 때요? 다시 한번 나와야 아이고 언제나 이렇게 겸손하신 형님입니다. 네, 밖에서 약속 도장까지 찍고 가시라고. 네, 네. 인감 도장 오늘 가져오셨죠? 네, 약간 죄송합니다. 유치해요, 좀 저. 아, 형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? 네. 9607님이 최고의 위로송이죠. 코로나 때 인감까지 찍었는데 만약에 제가 약속 안 지키면 뭐 소송 거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네, 뭐 민사로 들어가는 거죠. 자 코로나 때 여기저기서 많이 불리워졌죠. 그러니까 네네네. 뭔가 조금 힘든 시기면은 이 노래가 항상 어디선가 BGM으로 흘러나옵니다. 그렇죠? 아직까지도요. 그죠? 이자훈 씨는 힘이 나네요. 노래 왜 이렇게 좋죠? 변라드. 아 이렇게도 부르셨구나. 변진섭 발라드 변라드. 그래서 뭐 제 성이긴 한데 네. 웬만하면 좀 뭐 이렇게 같이 안 붙였습니다. 그렇죠? 네 아직도 어색하세요? 네 아니 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뭐 어색하게 네. 하겠어요? 그냥 싫어요. 4299님은 변진섭이라 쓰고 레전드라 읽는다. 근데 오빠 목소리 어떻게요? 하셨습니다. 너무 좋다 그런 거 좋다시는 것 같은데 9991님은 오늘 방청객들 복 받으셨네요. 떼창을 하시더니 좋겠어요. 진짜 뭐 다들 다 뭐 저도 그렇고 네 은근히 팔이 아프네요. 오랜만에 양손을 들고 막 네 쭉 뻗어서 네 흔들었더니 네. 얼굴만 자연히... 그대로야. 네? 아, 얼굴만 그대로라고 다 힘들어. 막 이것도 힘들고 아. 생각도 잘 안 나고. 아, 형님 다 다른 얘기 하시죠 형님. 네. 오세미 씨가 와 보라 켰는데 진섭 오빠 저 84년생인데요 네. 너에게로 또다시를 얼마나 부른지 아세요? 어쩜 세월을 비켜가시는 게 맞네요. 너무 멋지다 하셨는데 아 이게 진짜 84년생인데 너에게로 또다시 아 너에게로 또다시도 진짜 명곡 중에 명곡이죠. 그렇죠? 네. 이정희 씨는 진섭님 방송에 자주 나와주세요. 노래도 많이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. 9002님은 진섭 오빠 아드님 재준님 너무 잘생겼어요. 아들 자랑도 좀 해주세요 하시는데 아, 저도 그 뉴스였나요? 무슨 프로에 이렇게 나온 걸 저도 봤는데 네 아티스틱 스위밍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. 예전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에서 네, 그죠? 네. 국가대표 선수예요. 네, 좀 자랑 좀 해주세요 형님. 국내 1호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맞아요. 국내 대회가 많이 없잖아요. 다른 그 남자 선수들이 없어서 그냥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후쿠오카 세계 그 수영 선수권대회 거기 네, 국가대표로 출전해서
그 결승 진출해서 탑10 안에 진입하고 와서 요즘에 뭐 저보다 더 바쁘게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. 근데 시작이죠. 이제 시작이고 워낙 그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요. 그냥 너가 즐기면서 너가 이렇게 이 종목을 많이 홍보하는데 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해라.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. 이렇게. 아니 근데 전 이제 화면에서 봤는데 키도 크고 또 형님보다 잘생겼어요. 네, 훨씬 아니 뭘 또 훨씬이야. 네, 닮았는데 훨씬 잘생긴. 아니 나 한번 보세요. 저 그래요? 저는 아주 잘생긴. 저는 얼굴 볼 때마다 제 예전의 모습 보는 것 같은데. 진짜 형님 얼굴이 확실히 쩍? 있으신데 훨씬 잘생긴. 예. 네. 좀 나요 조금. 근데 그 형수님이 전 국가대표 싱크로나이즈드 선수셔서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아. 그렇죠. 뭐 감독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딸이면은 아예 정식으로 처음부터 시켰을 텐데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그거 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게 시작이 됐던 거죠. 근데 지금 대학생이에요. 재준군한테는 어떤 아빠인지 되게 궁금해요. 저요? 예. 그냥 너무나 만만한 아빠. 그리고 진짜 아쉬운 소리 할 거 있으면 전부 저한테 해요. 그럴 때 뭐 야 아빵 이러고 이제 들어와요. 그만큼 평소에 되게 이렇게 거기 없는. 그래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버릇없게 이렇게 키우거나 그러진 않은데 굉장히 그 같은 눈높이로 저는 이렇게 보고 얘기해주고 너 하고 싶은 것만 해, 너가 행복한 것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항상 얘기를 해주죠.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가 고민이 있고 뭔가 필요하고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있고 그러면 저한테 와요. 아빠 그러면서 오는데 그거 말고 보통 때, 네. 보통 자기 컨디션 좋을 때, 네. 그때는 저를 전혀 안 찾아요. 원래 가족이 편하다 보니까 그래. 아들들이 또 그런 것 같아. 자기가 아쉽고 힘들 때만 아빠 찾아.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죠. 네. 아니 그럼요 진짜. 아니 확실히 그 변진섭 선배님은 이 가요계에서 선배님으로서도 격이 없는 분이거든요. 권위의식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분이셨는데 그냥 뭐 가족한테도 똑같이 하시는 분이구나. 네. 네. 근데 그 너무 그런 것만 믿고 근데 네. 우리 정엽 씨처럼 발라드 하는 이렇게 음악 하는 분들이 되게 예의가 바르고. 아니 저 광고 듣고 올게요. 네. 네. 제가 격이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. 너무 네. 예의 바르니까. 아, 저도 힘듭니다. 그런 항상 얘기. 좋다고만 생각. 광고 듣고 올게요. 네 오늘 변진섭 씨와 함께한 라디오 버스킹 정엽의 LP 카페는 이제 마감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. 너무 아쉽죠.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. 자 원래는 사실 더 전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시간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마감까지 네 형님을 붙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뭐 끝으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.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. 안 그래도 좀 전에 광고 나갈 때 아 네. 이제 조금 목이 좀 풀렸다 그러는데 네.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공연하고 있으니까 올 또 계속 투어 중인데 이제 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또 올해 마지막은 서울에서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거든요. 비날레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까지 잘 관리 잘해서 이제 공연 잘 마무리하는 게 이제 저의 좋은 계획이죠. 그거 이상은 뭐 더 이상의 좋은 계획은 없죠. 팬들하고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 나오네. 네 이거 그 DJ 했을 때 생각하시면서 소개 좀 해주세요 형님. 변진섭이 부릅니다.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.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변진섭님 감사드립니다. 전 내일 다시 올게요. LP 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에러.